Namcion Content Lab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남채현입니다. 자,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파이널 컷에서 원형 영상을 만드는데 이 원형의 테두리가 있는 드로우 마스크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 원형 테두리가 없이 쉐입 마스크를 이용해 가지고 가볍게 원형 영상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이전 영상 제가 우측 상단에 링크를 해 놓을 테니까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오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많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작업을 바로 한번 해볼게요. 자, 저희가 이제 원형 영상을 만드는데 이 테두리 선을 주려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마스크로는 작업이 안 되고 드로우 마스크를 써야 되거든요. 그러면 이제 원형을 정확하게 이렇게 선을 따줘야 되니까 텍스트 제너레이터에서 엘리먼트로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있는 쉐입 도형이 있습니다. 이 쉐입 도형을 영상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줍니다. 됐어요? 이렇게 이제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테두리가 있죠. 그래서 이 테두리를 따라 가지고 드로우 마스크를 따면 되는데 기본 설정은 이게 좀 얇기 때문에 조금 더 두께를 조금 더 줄게요. 그래서 인스펙터에서 여기 아웃라인 위드로 들어가면은 요거를 이제 더 두껍게 할 수 있고 얇게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어느 정도만 두껍게 일단 만들어 놓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아웃라인 색깔은 사실 어떤 색깔로 있어도 어차피 드로우 마스크에 이제 색깔을 주는 거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요. 빨간색 외에 다른 색깔로 일단 지정하는 거를 추천을 해 드릴게요.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드로우 마스크에서 이제 선을 딸 때 이 선 색깔이 빨간색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도 빨간색 되어 있고 선 딸 때도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 두 개가 색깔이 똑같으니까 선을 딸 때 내가 그린 선이 안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선을 일단 빨간색 외에 그냥 다른 색깔로 지정을 해놓고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. 자, 요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드로우 마스크 있죠? 드로우 마스크 효과를 이 쉐입 도형에 주는 게 아니고 영상에 넣어야 돼요. 그래서 영상에 드로우 마스크를 적용을 한 다음에 click to add a control point를 입력을 해라 라고 나오죠. 그래서 지금 요렇게 노란색으로 된 원형에 따라갖고 컨트롤 포인트를 이렇게 주면 되는데 이게 지금 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마우스로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원형처럼 만들 수 있어요. 네, 그래서 요거를 최대한 원형에 좀 가깝게 만들어주고 뭐 너무 이렇게 정확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. 나중에 또 선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선 추가한다고 가정하고 그냥 원형에 최대한 비슷하게끔만 만들어주면 됩니다. 점이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진 않을 거예요. 조금 더 정원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좀 각도 조절해 가면서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여기 이제 컨트롤 포인트 추가하면서 이 컨트롤 포인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관리하기는 좀 힘들지만은 조금 더 예쁜 원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다 됐으면은 이 다시 드로우 마스크를 누르시고 이게 지금 필로 되고 색깔이 지금 채워져 있거든요. 도형에 이 색깔 채워진 거를 빼줍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나왔죠. 됐어요. 장이 맞춘 다음에 다시 이제 아웃라인 색깔을 원하시는 걸로 바꾸고 아웃라인 위드를 조금 얇게 해 가지고 좀 예쁜 디자인으로 나오게끔 맞춘 다음에 위치는 뭐 요거 잡고 이렇게 이제 움직이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지금 드로우 마스크 하고 지금 이 쉐입 도형하고 어긋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안 되고요. 만약에 내가 이거를 이제 재생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은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위치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두 개를 컴파운드 클립으로 만들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클릭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 가지고 컴파운드 클립으로 만들어 주면은 이 전체가 이제 하나의 클립처럼 된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를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고 크기 조절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. 자, 컴파운드 클립으로 만든 다음에 이 안에 거를 좀 수정하고 싶으시면은 컴파운드 클립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들어가셔가지고 다시 이 안에서 조정하시면 돼요. 네,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컴파운드 클립으로 만들어 가지고 원하시는 위치에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은 테두리가 있는 원형 영상이 손쉽게 만들어집니다. 드로우 마스크 치는 게 조금 까다로워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요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능숙해지기만 하면
좀 빨리 작업을 끝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편하신 대로 쉐입 마스크를 쓰거나 드론 마스크를 써가지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원형 영상을 예쁘게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저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